방금 보신 것처럼 집에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 학생들은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 가정에 따라서 혹은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인 이 초등학교 2학년생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온라인 계약을 맞았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려면 EBS에 접속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도움에도 가입에만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스마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1, 2학년은 EBS 방송 중심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과제물 제출 등 원격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주변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한글로 가정통신문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요. 그래서 그냥 담임하고 연락해서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들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과 봉사자들이 나서 돕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학년별 학급별 수업 내용이 각각 달라 지도가 쉽지 않습니다. 보살펴야 할 형제 자매가 있을 땐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핸드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모든 알람이 다 오거든요. 저도 바쁜데 동생까지 챙겨야 될 여유도 없으니까 그걸 챙기려면 좀 많이 어렵죠.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고 긴급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